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상황일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추측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은 이후에 오늘 감사시를 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감사 찬양을 썼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감사가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이미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믿고 내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믿음에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죠?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죠라고 고마워하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내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답할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마워. 다음에 내가 두 배로 갚을게. 아, 내가 다음에 꼭이 신세는 내가 갚을 거야. 이 원수는 내가 꼭 갚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탄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탄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주 앞두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커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충성한다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이런 봉사도 하고 또 처음 몸도 힘들고 오늘 예배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예배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그 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혀 주님 앞에 갚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 중에 하나, 몇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그 보리차 다탄거 500원어치, 그거 사서 저한테 끝까지 주신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고마운 것이 오래 남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꽤 많은 것을 가진 분이 보리차 한 봉지를 저에게 줬다면 이건 뭐야? 장난하자는 건 뭐야?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고 용서하고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시인의 감사 고백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시인을 닮아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인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동일한 그 표현이 다윗의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주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죠. 특별히 사망의 줄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의 줄이나 수월의 줄이 사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죽음, 고통, 지옥과 같은 그런 절망의 또 무덤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수월의 골짜기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독한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밧줄이 자기 몸을 꽁꽁 묶은 것처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바로 뒤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절망은 똑같은 절망이지만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비결도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5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과거에 자신의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혹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전에 없던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외로움과 육신의 병약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허전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그 가운데 깊이 빠지지 마시고 과거에 그것보다 더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감동들,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은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슬픔 속에 절망 속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경험하지 않는 경험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너무나 점잖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한강에 간 적도 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머문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하실 때 저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 발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이 조사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얘기를 듣고 전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살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유행. 그래서 노는 아이들, 소위 그런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손에 이런 스크래치를 줍니다. 칼로. 실제로 그런 죽음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게 칼로 긁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도 했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벼슬이고 훈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종사의 40% 이상이 깊이 자살을 고민해요, 청소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쉽게 죽음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몇 해 전인가 우리가 감사저금통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천여 개 이상 나갔습니다. 감사저금통. 하루하루 매일매일 돈 한 주간 헌금을 넣으면서 감사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여기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지 못하셨어요. 물론 꽤 많은 분들이 내셨어요. 뭐 제가 볼 때 한 100에서 200개 정도 이렇게 저금통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나간 거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했죠.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저금통 자체를 잊어버렸어. 또 어떤 분들은 저금통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보니까 1월달, 2월달까지 넣으셨어. 밑에 동전이 몇 개 있고 1,000원짜리 한두 개 딱 있습니다. 이걸 내려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여기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써서 넣는데 야, 1년의 감사가 그거냐 민망하니까 추수감사 전날에 감사를 드렸어요. 추수감사 전날에 감사. 그래서 억지로 채워넣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매일의 감사를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한 날을 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 깨달으시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게 대단한 은혜였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사람과 어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오늘 시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을 저를 꽁꽁 묶어서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있었던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아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절망만을 말하고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 내가 인맥이 좋았다, 야 내가 정말 이 문제 잘 처리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된 일 없고요, 내가 잘해서 된 일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 늘 선은혜 후감사예요. 우리는 인생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은혜를 베풀기 전에 감사할 것을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일반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좀 알아봐줘, 고맙다고 해야 돼. 그런데 뭐 은혜를 베풀었을 때 고마움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괜히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또 헛돈 썼구나,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선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은혜예요. 선은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철부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처럼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깨닫는 자는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를 앞두고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시인의 감사, 이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시인은 어떤 은혜를 감사했는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 물론 어떠한 물질로도 어떠한 삶의 헌신으로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감사를 뭔가 삶으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잘 살기를 바래서 그래. 네가 행복하길 원해서 그래.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후반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시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오늘 시편 116편 13절 그리고 17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잊어버렸던, 부르지 않았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정작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감사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구원을 받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예배자가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이 사람의 예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적 예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거절하다가 정말 인생의 절망 끝에 만났을 때 마음이 약해서 또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선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은혜, 먼저 무조건 낫게 하시고 무조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행위는 딱 두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은 줄로 깨닫는 동시에 주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 꿇어 엎드려서 사례했다. 감사 표현. 여러분, 한평생 이 나병 환자로 살았던,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가진 게 있겠어요? 그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였고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예배자가 받는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는 예배자, 그 예배가 구원 오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깨달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손으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빨래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가지각색 봉사를 30년씩 해도 주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머리 숙여 살해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혹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이고 또 목격한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들 예배 때마다 예수 십자가에 흐르신 피가 그들은 여전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감사는 없고 구하는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이단 마귀 더러운 권세,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왜?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방해해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교회를 문을 막 닫아도 교회를 예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116편 14절과 또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요,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이거 양으로 질로 비교했을 때 갚을 수 없는, 유치한 예를 들자면 수천억 빚을 탕감받은 자가 1-2만 원 삶으로 노동으로 주님 앞에 바치면서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강을 건너면 무슨 말입니까? 강을 보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살 확률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널 수밖에 없어요. 건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강을 건너게 해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면 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쯤 건너는데 물살도 안 세고 너무나 쉽게 건넜어.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조금 전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아, 반 정도로 우리 타협합시다. 그리고 4분의 3쯤 건너고 나니까 정신이 또 팍팍 돌아와요. 주님,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말실수로 제가 성격 급한 게 참 잘못인 거 아시죠?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제가 10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팍 물살이 세지는 거예요. 확 힙스로 나가면서 주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버리면 하나님을 잊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지금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 시간에 쥐어쥐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냐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봤을 때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강을 건넌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잊은 분들입니다. 소원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시인과 같은 사람은 한평생을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안 가지신 분들 없습니다. 다 듣고 있으면 애절하고 힘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겉으로 보면 아무도 걱정 없어 보이고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너무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분도요, 사실 오늘날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참 많은 시련이 있었고 죽을 고비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강을 건넌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간증집을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간증의 핵심은 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간증의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의 핵심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나는 아직 간증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시인은 그러면 평생 간증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간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이죠.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최고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병에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곤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이 고통을 통해서 만났다고 고백하면 이것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고 간증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또 죄를 저지는지 몰라요. 이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의 포인트는 소원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행전이라고 하는 간증집에서 박수연 성도님이라는 글을 잠시 읽었습니다. 이분은 19살 때 이단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이단교회로 가자고 막 유혹할 때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단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미혹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미혹돼서 간 이유가 한마디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11조 안 드려도 돼요. 그 말 듣고 갔대. 하도 개교에서 11조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 같아요. 19살 소녀가. 그래서 이단교회가 헌금 강조 안 한다니까 좋아요 하고 따라갔대요. 근데 그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자 뭡니까? 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하냐? 너 가진 거 다 팔고 여기 와서 일해. 여기 와서 살자. 그리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 잘못했다. 한 번 더 하자. 또 하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여기서 억압이 심한지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남편을 사정사정해서 남편 데리고 와요. 시부모님 모시고 와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와요. 그래서 다 가족을 끌어들여야 그때부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반상에 동창회도 못 가게 감시자가 붙기 시작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만 만나면 금방 고발이 되어져요. 이 지독한 감옥 같은 곳에서 무려 5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집안이 다 풍지박살 나고 몸도 만신창이 되고 폐암까지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이단교회에서도 버립니다. 너 쓸모없다. 여러분, 19살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거기 충성했지만 남는 것은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는 비로소 손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를 맞아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오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증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50년 동안 주님을 떠나 살던 내 인생 조금이라마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뭘 얻은 것이 간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인처럼 주님, 나는 여전히 문제도 많고 여전히 능력도 없고 여전히 내 인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적지만은 구원받은 그 감동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보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한 주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인의 가르침대로 한번 감사해보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보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생각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알고 천국을 우리가 예약해놓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고 서원을 갚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 사는데 예배가 뭡니까? 주님하고 이름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간증하며 살아드리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사나주구나, 주님 손에 있으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